안녕하십니까. 실전 문제 연구단의 표면불란 공명 현상을 이용한 세균 검출 기술 발표를 맡게 된 토명교생 김병석입니다. 가장 먼저 연구 결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불란 공명 현상이란 음의 유전율과 음의 유전율과 양의 유전율과는 매체의 기능에 따라 전파하는 생체 밴드 증자들의 특정적인 증상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핵심적으로 가져갈 아이디어는 금속 표면 내에 물질이 있을 경우 결절의 변화로 인해 서페이스 프라즈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서페이스 프라즈먼 바이오 센서는 프리즘을 이용한 재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존의 서페이스 프라즈먼 바이오 센서의 정확도를 유지하되 플래티넘을 더해서 부피를 현저히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캐세균으로 쓸 병원성 세균은 황세포도성분이라고 불리는 사필로코커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병원성 세균은 그라함 양성분 부균이며 식동, 식중독, 염증 등 다양한 질병에 응해되는 세균입니다. 기존의 황세포도성분 독출법에는 정성시험과 정량시험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서페이스 플라즈마 센서로 직접한 방식을 선택한다면 추가적으로 세균을 배양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입니다. 일부 전반서와 서페이스 플라즈마 공명 현상을 다음과 같이 수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저희는 황세포도상 부근에 황혼항체 결합반응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황세포도상 부근 표현 단백질 프로틴 A를 항원으로 이용하고 면역글로빈 중 하나인 IUC를 결합한 항체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글래스에 추가적인 레이어를 깔아서 시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실험을 하기에 앞서 R-support pro-able라는 강화 시뮬레이션 기술을 불린 다음에 스포터나 이베포이터로 기판을 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달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으로 3D 모델링을 한 후에 3D 프린터로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주증 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우주증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관련 정보 및 기록 문제입니다. 첫 번째 논문을 선정한 이는 서페이스 플라즈마 기능과 센서 종류와 작동 원리, 현재 서페이스 플라즈마 센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서페이스 플라즈마를 이용한 병원성 세균 살모넬라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한 검출법을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은 이 서페이스 플라즈마 슬라이드 기판의 항체 IGC를 진작하고 항원항체의 결합 과정을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네 번째 논문은 서페이스 플라즈마 바이오 센서의 원리와 센싱 과정을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다섯 번째 논문은 서페이스 플라즈마의 바이오 센서의 장점과 개념을 설명한 후에 분과 기초 수식법 생각을 하는 논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 제품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건가요? 기존 제품처럼 생겼다. 전화기 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네. 기존 제품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만들 제품인가요? 저거는 기존 제품인데요. 저희는 이제 새로 3D 프린터로 모델링을 해서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수고했습니다.